사람의 힘으로 끄는 수동 휠체어에 이것을 더하면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전기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동력 보조 장치인데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보조 장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정책 제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동력 보조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제도 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동력 보조장치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변화를 함께 체감하며 공적 지원의 당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력 보조장치 제도화를 위해 나아가 있기를 주제로 휠체어 사용 당사자와 정부기관, 의료계, 학계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1부와 2부에 걸쳐 공적급여 채택 방안과 그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해 동력보조휠체어 또는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전기장치입니다. 세미나에서는 더 많은 사용자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공적급여화를 언급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전체 인구가 약 50%가 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동력보조장치의 전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향후에 만약 공적급여 제도가 정착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어떤 현황들도 있고 협회와 병원, 공단 등 다수기관이 강연을 통해 동력보조장치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동력보조장치를 통해 이동성 향상을 경험한 휠체어 사용 학생이 직접 발표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동력보조장치와 함께하면 제 일상은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장애인 코스키를 예약하고 야구장도 갔었죠. 동력보조장치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공적급여를 통해 국가기관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한다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